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의 동의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퇴근하고 전기기초과외를 시작합니다. 네. 동희야.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지? 지난 시간에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해가지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그걸로 이제 클로스랑 도트일 때 그런 방향 같은 거 했었고 또 앙페르의 주의 적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 앙페르에 대해서 이것저것 배웠는데 그 앙페르라고 하는 과학자는 결국 이 전류 쪽에 굉장히 지대한 공을 세워서 전류의 단위 암페어까지 정착시켰다 그랬지. 네. 그때 이제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도 배웠지만은 그 자기가 지금 얘기한 거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오른 나사? 오른손 법칙이라 그래. 지금 그래? 방금 말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넘버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됐다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은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가르치는 방향이고 이때 이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손가락을 마는 모습. 이거는 직접 우리가 해봐야지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려주시는구나. 이런 것도 하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앙페르가 또 하나의 만든 거가 있지. 바로 주의 적분. 앙페르의 주의 적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 주의 적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단어가 무슨 중국집 이름 같은데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어떤 이렇게 직선에 전류가 있으면은 이곳에 이렇게 흐르는 이 흐르는 이 자기장 있잖아. 이 자기장에 전체 이곳에 흐르는 자기장을 모두 적분을 한다. 인테그랄을 시키게 되면은 이거는 이게 전류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걸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그 자기장의 세기라고 하는 공식으로 나타내면은 H는 자기장이잖아. 자기장인 건 어떻게 되냐. 원주 둘레. 그치. 원주의 N, 이 공식이고, 이 L이라는 게 바로 2πr. 그치. 원주니까 2πr 분의 Ni이다. 이렇게 풀면 돼.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 암페어 턴 퍼 미터. 이거는 우리가 꼭 이렇게 알아두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오빠랑 공부할 거는 순수하게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좀 더 응용을 한다 생각을 하면 돼. 대표적인 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은 그냥 전선 하나만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는 그냥 그런 흔한 전류도 있겠지만은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막 코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똑같이 이렇게 똘똘똘똘 흘려서 흘러가겠지. 그치? 이럴 때에도 자기의 세기가 어떻게 되나. 분명히 똘똘똘 돌아가니까 되게 좀 특이해 보이잖아. 그러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복잡해 보여도 이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을 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 왜냐? 여기에 있는 걸 보면 전류가 이렇게 위로 흘러가게 되면 이 주변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 면적에 이 적분한 것, 이 면적의 전체의 어떤 그 합계는 결국 전류와 같다. 그것이 앙페르의 주의 적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은 금방 따라올 수 있어. 그래.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게 바로 무한장 직선 도체에 대해서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건데 자 이제 오빠가 그 하나를 알려줄게. 이 빨간색은 무조건 전류라고 생각을 하고 파란색은 바로 자기 즉 자기장이 되겠지. 자기장이 된다 이랬을 때 자 무한장 직선 도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무한 직선 도체야. 근데 어떻게 돼 있냐. 직선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쭉 뻗어 있는데 이곳에 우리가 이제 그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러면은 주회적부, 이게 뺑 돌아가는 형태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쭉 생기겠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아니 여기에서 이 우리가 자개의 세기 H를 알아보는 건데, 무한 직선 도체의 경우는 되게 식이 간단해. H는 자개식은 L분의 아니다. 어, M만 빠지네? 응. 왜냐하면은 이게 계속 도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만 돌기 때문에 N이 1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아래 L은 원주잖아. 2πr. 2πr 분의 r와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r값 있잖아. r이라는 게 소문자로 쓰면 반지름인데, 이곳에 해당하는 반지름이 바로 r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구할 수 있겠지. 네. 자, 여기서 오빠가 한번 문제를 낼게. 그래. 이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형태잖아. 이때 크로스와 닷은 어떻게 표기할 수 있을까? 크로스와 닷. 글쎄. 일단 크로스와 닷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을 것 같기는 해. 그치. 근데 위아래에 있을지 아니면 양옆으로 있을지, 그거는 위아래로 있나? 우리가 그때 이제 그 처음에 이 자기력선의 성질 같은 것을 보면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기장이 있으면은 수평으로, 즉 접선관계로 있다 그러면은 이를테면은 자 결국에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이겠지. 왼쪽 오른쪽. 그러면은 왼쪽은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까? 왼쪽은 자기장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나를 향해 있고. 그러겠지.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쪽은 시계 방향이니까 크로스. 그렇지. 자, 이런 것은 바로 위에 있는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래서 오빠가 한번 그 깜짝 퀴즈 같이 내봤는데, 그래도 이걸 제대로 푸는 걸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 이해를 했네. 이거는 참고로 전류에 대한 게 아니라 방금 말은 자개에 대한 방향을 오빠가 이렇게 크로스와 닷으로 표기한 거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 무한정 직선도체는 상대적으로 되게 간단해. 하지만은 이 공식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것도 꼭 알아두자.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서. 그래. 오빠가 이렇게 이미지를 두 개 뽑았어. 잘 보면 알겠지만은 둘 다 뭐야? 둘 다? 써있네, 코일이라고. 그래. 코일인데. 잘 보면은 이건 약간 스프링 같이 생겼잖아. 이런 스프링 같이 생긴 것을 가리켜 솔레로이드 코일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직선형 코일이라 그래. 그래. 또 우리가 알아두고, 이 아래도 코일이야. 근데 이걸 가르켜 그냥 코일이라고 안 하고 토로이드 코일이라 그래. 이거는 바로 환상형 코일이라고도 해. 환상형 코일. 환상형 코일이라 그러길래 뭔가 그 환상을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네. 우리 같은 문과 출신은 환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판타지, 뭐 꿈과 모험과 환상의 나라 할 때 그런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이라는 것에 환이라는 게 그 아웃국 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딱 그런 걸로 써. 그 일본 말로는 이제 마루라는 표현을 많이 써. 이게 뭐냐, 둥근. 둥근 그런 걸 많이 쓰거든. 그래서 환상이란 거는 둥근 모양을 말해. 둥근 모양의 코일을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 자격증 책에서 환상 이런 단어가 들으면은 환상하지 말고 그냥 둥근 모양이다. 이것을 그래? 우리가 인식을 하면 돼. 그래서 이 직선형 코일이라고 하는 솔레로이드 코일과 토로이드 코일이라고 하는 환상형 코일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도 조금은 달라. 어떻게 다를 것 같아? 글쎄. 토로이드 코일이 더 어려울 것 같아, 느낌에. 그래?
어떻게 다르냐면은 일단은 잘 봐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었어. 플러스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오겠지. 마이너스니까. 그러면은 자, 어떻게 그 자기장이 형성이 될까?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냐고?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방금 그 자기장 이게 전류가 이렇게 그 도체를 흐르게 되면은 그 주변으로 방향. 이렇게 자기장이 흐른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 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생겨?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모양으로 생기겠지. 그게 이제 전부 다 이 속에서 이렇게 계속 상쇄가 되는데 아까 말한 무한장 직선 도체와 달리 이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 있으니까 그만큼 더 많이 생기겠지.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자기장이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는 이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또 돌아가면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에서 그냥 I가 아니라 이 가문의 수 있잖아. 이 N개를 더 곱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H는 L분의 2파이 R분의 그치 2파이 R분의 NI NI가 된다. 뭐 방금 말했듯이 L분의 NI인데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배어터 퍼미터 여기에서 R이라는 거는 어디를 구해야 될까? 반지름인데 여기서 반지름이라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삥삥삥 도는 거의 반지름을 나와있나? 애매하지.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L은 무엇일까? 전체의 길이. L은? 전체의 길이? 그러니까 이 솔레로이드 코일에서 L. 잘 모르겠지. 아 직선이니까 직선형 코일이니까. 그렇지. 이 코일의 전체 길이 아닐까? 바로 그것이야. 근데 보다 정확하게는 이 코일을 쭉 늘려갖고 직선으로 놓은 게 아니라 바로 이 구간의 거리를 L이라고 하는 거야. 아 그게 2파이 R이야?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왜냐하면은 환상형 코일이 그 토로이드 코일 같은 경우에는 2파이 R로 하기가 쉬운 게 이 중앙을 두고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잖아 쉽게. 그러네. 오히려 솔레로이드 코일이 더 어렵네 개념이. 어렵지만은 그래서 물론 문제는 주어질 거야. 그런데 이 코일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사실 되게 어려워. 그나마 이제 오빠가 이미지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그래.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2파이 R보다는 L분의 NI로 많이 이렇게 그 자기의 세계를 구한다. 그걸 알아두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코일 자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전류를 흘리면 주변에 자기장 즉 자개가 생기잖아. 근데 이게 코일 주변에만 이렇게 생겨. 그런데 자 이 지금 오빠가 이제 빨간색을 책임해 볼게. 바로 이 지점을 1번이라고 하고 이 지점을 2번이라고 하자. 이 두 개의 어떤 자기장이 생기면 어디에 더 많이 자기장이 생길까? 플러스 있는 쪽. 이쪽 더 많이? 어. 자, 그러면은 마지막 마이너스 쪽까지 해서 이걸 3번이라 하자. 그러면은 1번이 가장 세고 3번이 가장 약할까? 아니? 그럼 1번, 3번, 2번. 1번이 가장 세고 3번이 그다음으로 세고 2번이 가장 약할 것 같다. 느낌이. 자기장의 세기, 자기의 세기가 그렇지.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같은 문과 애들이 생각하는 거고 현실은 틀렸어. 다 똑같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1번과 3번과 2번의 자기의 세기는 모두 같아. 이걸 가르켜 평등자기라고 그래. 평등자기. 균등자기라고도 하고 결국에는 이 어떤 그 도체가 어떠한 모습을 그리더라도 그 도체에서 생기는 자기장은 모두 똑같다. 이게 평등자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자, 1, 2, 3은 모두 똑같은데 그와 달리 좀 바깥쪽. 이 도체와 바깥쪽에 있는 4번의 자기장은 어떻게 나올까? 자기장은? 적을 것 같은데? 4번 같은 경우를 이제 이 코일과 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외부 자계라 그래. 외부 자계는 어떻게 될까? 같아? 증오가 있네 벌써. 외부 자계는 뭐와 같을까? 다 더하기? 1번과 2번과 3번은 모두 더한 거다. 그럼 더 세잖아. 안 된다. 세. 그러면은 1번과 2번과 3번을 모두 빼면 될까? 약해질까? 모르겠다. 외부 자계는 제로야. 제로야. 없어. 없어요. 이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알아두자. 그래. 이게 각 그 도체에서는 모두 이렇게 자계가 똑같지만은 외부 자계는 제로다. 이게 바로 그 솔레로이드 코일에 대한 특징이다. 이걸 알았으면 돼. 그러면 이제 트로이드 코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예를 들면은 이 트로이드 코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에서 꼭 이렇게 뺑뺑뺑뺑뺑 돌면서 이쪽으로 전류가 빠져나오겠지. 그치? 여기 이 트로이드 코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자제품 이렇게 뜯어보면 되게 많아. 그러면은 이때 자계의 세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계의 세기는 뜬금이야. 일단은 뭐 2πr분의 2πr분의 모르겠어. ni? ni 왜? 그냥 찍었어. 정답은 맞았어. 정말? 2πr분의 ni가 맞아. 역시나 여기서도 한 번에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감았기 때문에 이 n이라는 게 결국 가문의 수라 그러거든. 이걸 이제 뭐 한자어로 하면 권선이라 그래. 가문 횟수고 i라는 거는 전류고 2πr 앞서 이 솔레도이드 코일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2πr로 하기보다는 l로 한다 그랬잖아 이 길이로. 근데 이거는 명확해. 여기 가운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 환상형 코일의 이쪽 끝까지 가는 것 자체를 이제 R이라고 봤을 때 반지름이잖아. 하나의 위에서 보면은 그냥 반지와 좀 비슷한 모습일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깥까지의 길이를 바로 R로 본다. 그렇게 하면 풀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또 오빠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 자, 이번에도 똑같이 1번이 플러스 쪽에 있고 2번이 코일 쪽 코일 이렇게 가문돼 있고 3번이 마이너스 쪽에 있어. 그리고 4번은 아예 멀리 떨어져 있고 5번은 가운데 딱 있어. 이때의 자기장의 세기, 즉 자기의 세기는 어떤 게 가장 셀까? 어떤 게 가장 셀까? 일단 외부 자계는 0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외부 자계는 4번일 것 같아. 그러면은 4번이 외부 자계다. 또 1번. 1번이 그 여기 박혀 있는 코일이야? 플러스 쪽에 해당하는 쪽. 코일이야? 그러면은 그냥 솔레로이드 코일이랑 비슷하다 생각하면 1번, 2번, 3번은 다 같아. 1번, 2번, 3번은 모두 같다. 5번은 어떨지 모르겠네. 5번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에 있으니까 뭐 엄청 강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 외부자일까? 모르겠어. 0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1번, 2번, 3번은 모두 같고 이 4번의 외부 자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로가 나와.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도 0? 0이 나와. 그럴 것 같아. 이 코일이 감는 게 밖에 쪽이니까. 근데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고민했어. 가운데 있으니까 왠지 이 영향력을 받아서 뭔가 좀 큰 수가 나오지 않을까 혹은 비슷하게라도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 딱 점 찍은 데에서는 외부 자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로야. 대신 1번, 2번, 3번 이 녀석들은 모두 다 같은 값을 갖게 돼.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이 환상형 코일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이렇게 비슷한지만은 그러니까 좀 다른 점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좀 알아보면 좋겠어. 그래. 자, 그리고 이런 코일이 다 있어. 이거는 해파리 같이 생겼어. 해파리 같이 생겼어.
이걸 가르켜 이제 그 원형 코일이라고 하는데 아까 환상형하고 좀 다르게 생겼지. 근데 또 여기 보면 또 비슷해.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은 환상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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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감겨 있었잖아. 얘는 그냥 또 얘는 그 모기향 같이 생겼잖아. 그러네. 어. 이런 경우에는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할까? 자개의 세기. H는 2πr 분의 ni 아니야? 2πr 분의 ni. 뭐 일단 모르겠다 해서 그 전에 있는 그 주의적 분하고 비슷할 거라 생각해서. 근데 코일 모양이 감는 게 좀 다르니까 좀 걸린다 그게. 그치.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은 앞서 말했던 토로이드 코일하고 똑같은 건데 얘는 생긴 게 달라. 그러니까 어, 그 이 원형 코일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파이를 빼고 ER이면 지름이네? 그치. 대신 원주라는 개념이 없지. 여기가 R이잖아. 이렇게 해서 R이 두 개다 그러면은 지름과 같잖아. 지름분의 NI가 된다. 지름분의 NI. 어, 원형 코일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코일을 우리가, 잠깐 조금 개조를 원형? 해서, 그, 여기 반이 똑 잘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반 원형 코일일 수도 있어. 반 원형 코일일 경우에는 자개의 세이가 어떻게 될까? 2분의 1 해야지. 어, 그러면은 H는 2분의 1 곱하기 ER분의 NI는 뭐와 같지? 암페어 텀 퍼 미터. 아니, 이 공식을 그냥 계산을 하면. 계산하면? 4R분의 NI. 그래. 맞아? 어, 지금? 맞아. 그래서 이 원형 코일 같은 경우에는 또 토로이드 코일, 그러니까 환상형 코일과는 좀 다르게 생겼다. 그걸 인식하고 파이가 들어가서 원주를 구하는 것이 환상형. 그리고 그냥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그 두루마리 휴지 모기향 같이 감겨 있을 때는 파이를 빼고 지름에서 그냥 감는 그 횟수와 전류를 이렇게 곱한 값이 바로 자개의 세기다. 이걸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앙페르의 주의적분 법칙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한다고 할 때 쓰는 법칙으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비오사바르의 법칙.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리고 전류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야. 그랬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이 지점, 여기를 이제 P라고 둘게. 이 P 지점에 해당하는 자개의 세기는 몇일까? 글쎄, 공식이 있나 보다. 그치.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제 전선 주변에 생기는 전체의 자기장의 크기는 전류와 같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어느 특정한 지점에 이걸 이제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차분하게 잘 들어가. 이 포인트 지점 있잖아. 여기서부터 그 전선, 즉 도선까지의 직선이 쭉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해당하는 그 거리를 가르켜 우리가 이제 R이라고 하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R. 그리고 이 지점에 해당하는 이 굉장히 작은 길이를 L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냥 L이 아니라 미소의 L이라 그래. 오. 자, 이 법칙에서 이제 우리가 미소라는 단어를 이제 하나 알게 돼. 미소. 이 미소라는 게 뭘까? 미소? 미소 띄는 거. 그치. 미소천사. 어, 미소천사. 그게 뭔가 되게 살짝 웃는 걸 우리가 미소라고 어. 하잖아. 그 오빠도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어. 어.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또 것도? 일본 요리 중에 뭐 미소시루 해갖고 뭐 일본식 된장국 어, 그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매우 적은. 매우 어. 적. 뭐 이런 것을 말하느라고 어, 전기에서는 공학에서는 그래서 매우 적은 자기 보통 이제 어, 이 미소 저, 미소라는 걸 표기할 때는 이 세모 이게 뭐냐
델타라 그래, 그리스어 소문자로. 이걸 많이 표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 선까지 거리가 매우 작을 거 아니야. 이걸 가리켜 그냥 L이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델타 L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직선을 그은 것과 이 도선 사이에 각도가 있어. 이 각도를 세타라고 표기해. 앞으로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 각도가 이렇게 세타로 표기된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이렇게 세타로 긋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또 맹점이 하나가 있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 자기장이라는 게, 오빠가 예전에 그 성질 중에 하나가 접선을 그린다 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네. 이렇게 딱 그 자기장의 방향으로 접선을 그린다 할 때 이 접선과 그리고 이 포인트와에 해당하는 이 사이의 각도 있잖아. 여기에 바로 각도를 그린 것이 바로 세타다. 예,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그림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 그렇게 됐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의한 그 공식인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작은 양의 그 자기의 세기가 발생하겠지. 즉 미소 자기의 세기니까 델타 H로 표기를 하고, 그리고 분모는 4파이 R 제곱 분의 전류 I에다가 미소 길이 이걸 구하고, 여기에서 또 사인 세타 이게 바로 공식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되는 게, 뭐 앞에 공식은 그냥 뭐 이해를 하겠어. 4파이 R 제곱 뭐 이런 것도 뭐 대충 이 구 형태에서의 어떤 그 넓이 같은 거 구하는 거고 뭐 그런 거 얘기했는데, 왜 사인 세타를 쓸까? 이런 호기심이 든 적은 없을까? 들어. 각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직선이. 일단은 이게 이제 앞으로 조류 공부할 때도 우리가 사인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오빠 그래프를 그려줄게. 네.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은 사인 같은 게, 사인 곡선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갖고, 자, 여기 이 지점이 360도, 그리고 여기가 180도,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90도, 여기가 270도, 이렇게 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쭉 그은다 하면은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0, 그리고 여기 270도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세타가 30도다. 그렇게 되면은 이 30도에 해당한다면은 한 이 정도 되겠지. 이게 몇일까? 글쎄 뭐 0. 몇이겠지? 0.5인가? 아닌데 90에 30이니까 3분의 1이니까 0.3. 이거는 삼각비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사인 30도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야. 2분의 1이야? 0.5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오빠가 더 자세히 다음에 교류 공부하다 보면은 사인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알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각도가 어떻게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자기의 세기가 달라질 수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인 세타는 각도를 이렇게 넣는다. 어쨌든 뭐 이런 것까지 자세히 이해하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은 비오사바르의 법칙 이 공식만큼은 꼭 외워두자. 그래. 어쨌든 공식 자체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대입해서 푸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가르쳐준 거에 이 공식 같은 경우는 꼭 외워두자. 알았다. 자, 잘할 수 있겠지? 오늘 재밌었어 너무. 진짜? 응. 오빠는 막 입이 버버버버 떨리는데. 요새 오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너무 재밌네. 그래. 알았어. 자, 고마워. 파이팅 외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진짜 재밌었어?